짜자자! 둥둥! 라라! 개새끼야! 야, 세 명이야, 두 명이야, 그것만 얘기해. 뭔 소리 하는 거야? 배고픈데 어디가? 야 어디 가, 밥 먹으러. 야 가봐, 알려줄게 내가. 진짜 맛집으로 준비해놨으니까. 맞지? 기대 돼? 어 너 잘 동안 내가 다 세팅해놨어. 아 배고파. 어 어디야? 어떻게 했어? 왜 들어가? 우마카세. 우마카세라고? 어. 아니 여기가 무슨 우마카세냐고. 오. 귀여워. 나름아. 나름이? 너 뭐야? 아 이렇게 바로 여기 카메라 들이대는 거예요? 아 야 너 왜 이렇게 좋은 데 살아? 야 근데 집이 왜 이렇게 좋아 너? 그게 나 가지 다가야 이거? 아니 전세? 전세 좋은 데 사네. 바로 살고 싶다. 야 근데 나름아 나의 상징? 우리가 진짜 우리 둘이 얘기하면서 너 진짜 리스펙한다고 얘기한다. 왜? 진짜 축한다. 잘 돼가지고 요즘에 너 진짜 요즘 아, 잘 진짜? 되면 보기 너무 좋다 진짜. 맞아요? 내가 아는 유일 유튜버 거의. 네 진짜? 복귀에 제대로 성공한 개새끼야. 야 어떻게 다시 조회수 회복하는지 좀 알려줘. 노력! 노력 해야 돼. 나름이 마지막으로 본 게 그 무슨 파티 때 봤던 거 같은데? 언제 파티? 그 뭐 아 나 그 술 취해가지고 그때 제이님이랑 사귄다고 하기 전에 구석에서 제이님이랑 통화하다 나한테 걸렸을 때. 아 진짜? 어! 아니 계속 술 취해가지고 보고 싶어 이러는데 제이님은 계속 아 들어가 빨리 들어가 이러고 뭔 사이냐? 뭔 사이냐? 너의 방생 아니 밖에서 술 취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. 자 이제 나름 이제 집을 집투어 하겠습니다. 집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리 막 봐도 돼? 집 좀? 어 근데 우리 집 너무 더러워. 더러워서 진짜 볼 게 없어. 아니야 더러워서 볼 게 많아. 일단 여기를 보시면 놀랍게도 거실이에요. 그 여기는 이제 클린 어벤져스에다가 제가 조만간 연락을 한번 드려서 팬들이 준 건가 보다 약간 느낌. 어? 콘돔 발견했다. 아 무슨 콘돔이야. 파티 풍선이구만. 콘돔. 야 나름아 나름아 너 집에서 콘돔이 나오면 어떡해. 어? 콘돔. 아 너 미쳤니? 콘돔이잖아. 너 여자 남자 만나는데 뭐 때문에. 여러분 잠시만요.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. 저는 태어나가지고 남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답니다. 야 포켓몬 스티커다. 성인용품 나왔어요. 아 나 성인용품 봐봐. 이거 뭐야? 이거 왜 이래? 이거 뭐야? 얘가 춤추다 죽지 않을까? 그지? 웰컴 부산 서면. 야 근데 이제 힐링하러 왔으면 좀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? 너무 힘든데? 네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. 아쉬운 거 다 내게 됐지. 자 일단 그러면 그냥 뭐 여기 부산 왔으니까 부산 느낌만 보자. 산책만 살짝 해보자. 사실 나는 좀 알러지가 있어. 이런 거리 약간 아싸들은 이런 거 싫어하거든. 거리가 문제죠. 아 어쨌다 좀 나 그 알러지 올라오는데 쓸진 알러지? 어 나 물씬 알러지. 아 어쨌다 들어가야 되겠는데? 살짝 물씬 아, 난 모든 걸 다 이기는 게 물씬 알러지거든. 들어갈까? 아 진짜 네네 네 손님 선생님 괜찮아요? 네네네 아 네 아닌데?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? 저요? 갈 곳이 없어요. 여기 외로워해가지고 짬에 쳐져가지고 잠깐 내려가 보면 딱 찾아보고. 아 진짜요? 하시고 있어요? 네? 하시고 있어요? 어때요? 야, 너 아까 왜 물어봐? 나 아, 어떠냐고? 실제로 보니까 뭔가 방송
소미랑 다르다요. 어때요? 어떻게 다른데? 일단 서울만 있어가지고 스윗한 느낌. 아 스윗한 느낌이 또 나는구나. 이런 건 실적은 잘 나왔어요. 아, 키는 어때요? 키는 생각보다. 키는 생각보다. 야, 너 우리 인기 살아있다. 아, 근데 이게 뭔가 나 활력소가 좀 됐나. 활력소가? 어떻게 그러면 더 제대로 된 활력을 만들어봐, 바로. 그것만 얘기해. 아, 자꾸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? 세 명이야, 두 명이야. 그것만 얘기해. 뭔 소리 하는 거야? 이거랑요. 진로 하나 주세요. 아니에요. 야. 오늘 우리의 날이다, 그냥, 어? 씨발, 제이만 없었으면 전내 노는 건데. 아니 완전 약간 관종된 느낌이야. 나 안전하다. 우리 우정 여행이잖아. 우정이 성공적이다. 성공적. 존나 힐링하는 것 같아. 아 힐링이지 이게. 서면이 우리랑 잘 맞네. 서면이 우리 동네야 보니까. 어떻게 한번 해봐. 냅다 디귿을 만들어. 아 하지 마. 아 이 새끼. 이 새끼 신났어. 신났어요. 너 신기해 주고 있어요? 아 싫어. 이게 왜 이렇게 신났어? 이 욕구남 새끼가. 나무다 나 혼자 신났어. 족같다. 나 여기 혼자 일이 생겼어. 어?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어. 왜? 내 인스타 아이디를 따가졌어. 누가? 여자분이. 너가 여자친구 있는 걸 모르는 거 아니야? 그런 거 같아. 이거 약간 막 요즘 애들이 번호 따는 이런 느낌 아니야? 몰라. 그런 의미 아닌가? 근데 저분 예쁘시잖아. 아, 예쁘시긴 한데 나 유부남인데 어떻게? 존나 신나더니 뭐야? 나는 난 돌싱인데 근데 기분은 좋다. 나 아직 안 들었구나. 내가 이 영상을 봐야지. 이렇게 우리 다시 찾았습니다. 나 너 좋아해. 야 이게 오랜만에 이렇게 뭔가 젊음을 맡아만 봤다. 그냥 오늘 그냥 정재현 아직 안 죽었다. 이것도
생각도 있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. 확실히 근데 일단 뭐 나는 첫 번째로 아 얘 내 친구네. 따라란따 우리 또 우리 우정여행. 아 존나 억지로 여자 좋아하는 척하느라 힘들었다. 미친 새끼야. 자 굿나잇. 야 근데 오랜만에 또 젊음의 향기를 맡으니까 기운이 난다. 향긋해. 아 재밌었다는데. 재밌었다 진짜. 어우 이씨 굿나잇. 아. 얘기를 한 상태고 얘가 핸드폰을 찾아보더니 꼭 그렇지만은 않아 이러고 이랬어. 그 나도 순간적으로 민망해가지고 나는 그랬다 치자. 응. 서로 다른 거잖아 그거는. 응. 오케이 여기까지 인정할게.